누구한테 저기다 D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적었네. 응? 오늘은 288페이지 저당의 유동화에 대해서. 자, 이 저당의 유동화라는 거는요. 자금 수요자하고 금융기관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우리가 1차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자금 수요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주택을 한 5억짜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융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3억을 융자를 받았고, 기간은 뭐한 20년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은 융자를 해줬으니까 이 부동산에다가 뭐를 설정하겠어요? 요 저당권인데 만기가 10년 이상의 저당권에 대해서 명칭을 저당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권이라는 의미가 증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권리를. 이 저당권에 기초해서 이 저당권에 관한 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 그다음에 저당권에 기초해서 갑으로부터 매월을 단위로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저당채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금융기관이 이걸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는 얘들도 어디론가부터 자금을 조달을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융자를 해줬는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고 대출은 장기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기간 불일치에 따른 무슨 문제 걸리냐면 유동성 문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장기 대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금융기관은 이걸 우리가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2차 대출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뭐 하는 거예요? 양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당의 유동화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 권리를 넘겨주면 여기서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당 채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현금화, 유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저당의 유동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계속 대출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의 고정화 현상이라는 거를 완화시켜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저당의 유동화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1번 문제의 3번 지문을 보면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주택 수요자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1차 금융기관은 자금 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해서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장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일단은 저당의 유동화라는 거를 구별을 할수 있어야,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 사이를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1번에는요, 저당의 유동화란 저당 금융 차입자하고 금융기관 사이에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그건 틀렸단 얘기예요. 유동화된다는 얘기는 저당 채권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유동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에 대한 거를 일단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유동화 중개기관이 있을 때, 유동화 중개기관은 자기들이 사들인 뭐가 있어요? 저당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기초로 해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뭐를 발행하겠어요? 증권을 발행하겠죠? 이거를 저당의 증권화라고 그래요.
뭐를 발행을 해서 증권을 발행을 해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몇 차? 네, 2차 시장이에요. 2차. 그런데 유동화 중개기관은 여기 있는 투자자에게 이 증권을 발행을 할 때 얘네가 직접 발행할 수도 있지만 뭐를 설립을 해서 SPC를 설립을 해서 얘를 통해서 이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얘를 설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발행을 했는데 얘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를 믿고 증권을 사들였는데 얘가 부도가 나면 더 이상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사람이 돈을 빌렸으니까 매월을 단위로 뭐가 들어오겠어요? 원리금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SPC를 설립을 해서 이 원리금을 누구에게? SPC에게 넘겨준다고.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러면 얘가 부도가 나더라도 얘가 이 권리를 이쪽으로 넘겨줬으니까 투자자는 약정대로 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뭐를 발행하고 있다? SPC를. 그러니까 SPC라는 거는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예요. 증권의 발행만을.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가서 저당의 유동화 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얻을 수 있는 효과 있죠? 네, 그거를 중점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금융기관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겠어요? 가지고 있는 거를 유동화시킴으로써. 일단 유동성이 좋아질 거고 유동성 위험이 어떻게 돼요? 낮아질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BIS 비율이 높아질 거고 왜요? 자 BIS 비율이라는 거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본은 이 BIS 비율은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자본의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면 위험 가중 자산을 줄이고 자기 자본의 규모를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만기가 20년짜리의 저당 채권은 위험 가중 자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거를 팔아버리고 대신에 뭐가 들어오면 현금이 들어오면 얘는 줄어들고 얘가 커지니까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그래서 2번 문제 가게 되면 1번 지문에 주택금융기관은 채권 매각으로 현금을 확보함에 따라 자기 자본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문장의 뜻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요. 자, 그럴 때 그 3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1차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가 저당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할 때의 금리보다 낮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증권을 발행을 하면 이 증권도 수익증권이니까 수익률이 제시가 돼야 돼요. 여기서는 대출해 주니까 대출 이자율이 결정이 되겠죠. 이 수익률은 이자율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자 받아서 경비 공제하고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3번 지문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네,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자체를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자 3번 그 문제 가보시면 저당의 유동화를 물어봤을 때 옳은 거 물어봤어요. 근데 1번 지문을 보면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면 틀리죠. 유동성 위험은 어떻게 돼요? 줄여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1차,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면 틀리죠.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어디에서? 2차 시장이 있음으로써. 2차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당의 유동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3번 지문에 보면요.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에서 일단 이루어진 저당을 1차 저당 대출자가 팔게 되는 시장을 말하고요. 투자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저당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거래가 돼서 확보된 저당 채권이 있죠.
그걸 우리가 저당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사들였을 때 대출 금액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상품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개의 상품을 구입을 할거 아니에요. 구입을 한 다음에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만기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부비율을 설정해 주게 되면 평균 한 60에서 70% 정도 적용해 주는데, 그게 지역에 따라 대부비율의 규모에 따라서 융자받는 금액이 틀려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에 똑같은 60%를 적용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융자받는 금액이 클거 아니에요. 근데 지방을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같은 비율이라도 금액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 갖고 하나의 이제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 만기별, 금액별 뭐 이런 것들이 같은 애들끼리, 그래서 같은 애끼리 묶어서 하나의 뭐를 만드는 거예요.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판매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뭐 하나 기억을 하면 되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때 수업 시간에 얘기해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제도가 있어요. 자, 유동화하는 제도를 보게 되면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가 있어요. 자, 이 자산 유동화 제도의 기초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우리가 자산 유동화 증권 또는 자산 담보 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이제 유동화할 때 여기에 나오는 거를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를 기초로 발행하는 게 주택 저당 증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B라고 돼 있죠. 예, B의 의미가 백의 의미예요. 백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담보한다는 의미예요. 즉 저당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분 증권이겠어요? 부채 증권이겠어요? 응? 부채라고, 부채. 여기 B라고 들어가 있잖아. 응? 얘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고, 얘는 뭐를 담보로?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기 때문에 얘네 둘다 무슨 금융에 해당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채 금융의 대표적인 애가 얘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상에서 얘를 물어보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왜안 물어보냐면, 자, 얘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 유동화가 가능한 애들은 다 증권화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기초에서 유동화할 수 있는 애는 얘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는 뭐를 발행을 해서 부동산을 유동화시키는 거예요? 주식을. 그래서 여기 있는 REITs라는 거는 대표적인 무슨 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분 금융이라고. 그래서 지분 금융의 대표적인 게 REITs이기 때문에 얘가 또 시험에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그 4번 문제 보시면 5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지분 증권이란 지분 금융을 얻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하고요. 대표적인 게 뭐란 얘기예요? MBS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MBS라는 거는 무슨 증권인가요? 부채 증권인가요? 여기서 가끔 이 주택 저당 증권의 종류를 보게 되면 지분형 MB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채권형 MBS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혼합형 MBS가 이렇게 있어요. 이 지분형 MBS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MPTS, MBB, 그 다음에 MPTB, 그 다음에 CMO. 얘가 지분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지분증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저당 채권의 근거에서 발행하는 증권인 거예요. 그죠?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뭐를? 저당 채권 있죠. 채권을 그냥 그대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분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채권형이라는 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뭐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을 하고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지분증권하고 부채증권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5번에 보시게 되면 저당 담보 채권에 관한 그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구조를 얘기해 주면은 자, 여기 있는 MPTS 있죠. MPTS는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이 10억 정도의 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얘네를 발행하고 난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이 저당 채권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현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 구성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자산 구성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누구에게? 지분 투자자에게 증권 행태를 빌려서 매각하는 거예요. 매각을 하면은 뭐가 들어오겠어요? 현금이 들어오니까 구성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우리가 여기 있는 MBB를 보게 되면 얘가 저당 채권이 얼마가 있냐면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발행을 하고 되면 저당 채권은 그대로 어떻게 돼요? 10억. 근데 현금이 얼마가? 1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뭐가? 부채가 10억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이게 전체 자산 구성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이게 결론적으로는 얘네는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이 저당 채권에 관한 모든 권리가 MPTS는 다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투자자에게로. 근데 얘는 누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자가.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뭐를 제공해 준다? 담보를.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5번에 가게 되면요. 2번 지문에 MBB는 저당 채권에 관한 원리금 수취권과 소유권을 발행자가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MPTS하고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MPTS는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매각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라고 그러면 MBB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투자자에게는 별도의 기간을 약정을 해주는 거예요. 별도의 기간을. 그러니까 내가 10년 만기짜리로 발행을 하게 되면 모든 이 저당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다 얘가 갖고 있지만 얘가 별도로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기간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모든 권리는 다 발행자 갖고 있으니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제공해 준다? 담보를. 거기까지는 시험에 나온 거예요. 초과 담보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서 돈을 원래 빌려갔던 자금 수요자 있죠. 이 사람이 조기 상환하거나 채무 불행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위험은 다 얘가 부담하는 거예요. 얘가 대신에 얘한테는 뭐가 약속이 돼 있어요? 전부 콜방어라고 해서 콜 옵션이라는 게 설정이 돼 있어요. 얘는 여기서 나오는 이 수익이 있어야지만 이자를 지급해 줄 텐데 수익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만기 한 10년짜리 발행했는데 10년 동안 계속 이자 준다는 건 얘가 손해잖아요. 그럼 자기가 발행한 채권을 돈을 주고 다시 사들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선 손해잖아요. 이자 수익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발행해 줄 때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콜 방어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 때까지는 제가 채무 불이행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자 지급은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종류들 중에서 만기가 정확하게 보장이 되는 애가 얘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수익률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면 증권의 수명이 끝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구별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5번 문제 그 5번 지문에 가면요. MBB는 차입자의 조기 상환이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초과 담보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MBB의 발행액은 주택저당 채권액보다는 어떻단 얘기예요? 작게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만약에 10억짜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10억짜리를 갖고 있으면 10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MBB를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8억 정도만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보를 그거 규모보다는 크게 한 120에서 150% 정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번 문제는 틀린 게 1번이라는 거예요. MBB의 투자자가 저당 차입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증권이라고 그랬을 때 저당 차입자가 아니라 발행자. 네, 발행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별을 이제 조금씩 하실 수 있으시면 자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6번에 가면 지분형 증권인 MPTS에 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모저당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있죠. 여기에 대한 지분과 모조당의 소유권 혹은 소유권의 지분을 모두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4번 지문에 보면요. 발행 기간의 대차 제도표에서는 MPTS의 발행액만큼 저당 채권이 감소하고 이에 대응하는 현금이 증가하는 변화가 발생한다고 돼 있죠. 그게 우리 칠판에서 한 이거예요. 여기서 저당 채권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뭐가 바뀌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그대로 증권 형태를 빌려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고 현금으로 바꿔버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 구성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 지문에 보면요.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 위험과 이자 위험이 전가되는 것으로 투자자는 다른 MBS에 비해서 높은 위험을 보유하게 되며 채권형인 MBB보다 낮은 이자가 지급된다는 게 틀린 거예요. MPTS가 있고 MBB가 있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가 리스크가 큰 거예요. 모든 위험을 다 누가? 투자자가 떠안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MBB보다는 MPTS의 수익률이 조금 더 높게 제시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6번에 5번 지문을 보면요. 원리금에 대한 현금 흐름이 차입자로부터 누구에게? MPS 투자자에게 그대로 연결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거기 보시면은 MPTS에 보면은 모게이지 패스스루시죠. 패스스루의 의미가 자동이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당권에 기초한 현금 흐름이 그대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 그 MBB에 대한 설명이죠. 예. 자, MBB는 1번 지문에 보면 차입자의 부채 서비스액의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초에 차입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그냥 누가 갖는 거예요?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발행자가 갖고 여기 있는 투자자에게 뭐를 제공하냐면 보유하고 있는 요 저당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담보로. 그러니까 담보는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저당권에 기초해서 매달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서 돈을 빌려오더라도 뭐는 지급할 수 있다. 이자 지급은 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발행자에 뭐가 있어요? 신용에 기초해서 이 사람에게 뭐를 빌려오는 거예요?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생각하고 없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뭐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하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회사채 발행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투자자에게 그대로 연결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을 발행해서 별도의 기간과 이자를 정해서 별도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여기가
지금 이제 시중에 문제집에서 저당담보증권에 관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 거는 이론에서 기초한 내용들을 다 문제화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공부하는 수강생분들은 이거 힘들게 생각해요. 이 저당담보증권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납득을 시키려고 초반에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 나요. 버린다고요. 안 하려고. 그래서 초반에 하는 거는 투투투 발발발 이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저게. 그렇다고 해서 복잡한 내용까지 언급이 되냐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설명한 내용. 대다수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간단하게 조기 성환 위험 누가 부담하느냐. 소유권 누가 갖고 있느냐.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예외적으로 MBB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초과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차입자의 원래 차입자의 채무 불행이 발생하더라도 여기 있는 투자자에게 원리금의 지급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나온 거예요. 언급이. 기본적인 구조만 알면은 조금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징 중에서 얘는 또 별도로 CMO라는 건 뭐예요? 얘는 다계층이에요. 계층이 왜 다양하게 발행이 되어 있냐면 얘는 만기가 5년, 10년, 20년 만기를 다양하게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파생상품 안에 파생상품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얘네들 자체가 파생상품인데 그 안에 파생상품을 또 만들었다고요. 기본적으로 얘네가 30년 만기 한 종류예요. 그러면 30년간의 장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 말고 단기나 중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양하게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기를 이렇게 다양화해서 발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계층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애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얘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률도 틀리겠죠. 기간이 길수록 리스크가 커지니까 수익률을 좀 더 높게 제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8번 문제 보시면요. 5번 지문에 다계층 채권은 다양한 만기 구조를 가지는 일련의 계층으로 구성이 돼서 발행이 되고요. 만기 구조별 위험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이 되고 만기가 단기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주어진다니까 틀렸겠죠. 만기가 단기면 상대적으로 뭐가 수익률을 적게 주겠죠. 기간이 짧으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별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적인 것만 잘 아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문제 9번을 보시면 자, 1번 지문에 CMO의 투자자는요, 주택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니까 틀린 거죠. 그쵸? 자, 우리가 여기 MPTS하고 MBB 있죠. 얘네가 대표적인 애들인데, 얘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응? 구별하는 기준. 이거예요. 여기 이 소유권하고 원리금 추측권은 뭐 얘기하냐면 저기서 애초에 발행했던 저당권이 있죠. 그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과 원리금 추측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MPTS는 다 투자자에게 매각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권 누가 갖고 있어요. 원리금 추측권도 누가? 투자자가. 그러면 원리금 추측권을 갖고 있는 애가 이 위험도 같이 부담해요. 무슨 위험도? 조기 상환 위험도. 그래서 여기를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투투투로. 근데 여기는 모든 거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얘네가 무슨 형인 거예요? 혼합형이잖아요. 혼합형이니까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얘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근데 원리금은 누구에게 준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준다는 점에서 얘하고 성격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혼합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기도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 발행자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구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CMO 하나밖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그래서
거기 1번 지문에 보시면 투자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건 틀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줄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은 대부분 다계층 저당 채권이라고 해놨죠. 예, 네, 그건 맞는 지문이에요. 그거는 그게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뭐겠어요? 단독으로. 얘라고 CMO. 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구조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MPTS란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것만 잘 정리할 수 있으시면 그렇죠. 자,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10번에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MBB의 경우는 차입자로부터의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주택금융공사에서만 하고 있어요. 주택금융공사. 미국은 상당히 기관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금융공사만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에 MBB의 경우 저당 채권 집합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게 틀린 거죠. 저당 채권을 뭐로? 담보로만 제공하는 거예요. 담보로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하고요. 그 구조 정도 아시게 되면은 정리할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11번에 가보시게 되면 옳은 거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1번에 보면 투자자가 MBB의 투자자가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면 틀리죠. MBB는 전부 모든 걸 누가? 발행자가.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더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고정금리는 대출 초기서부터 만기될 때까지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동일하죠. 근데 변동금리는 어떻게 돼요? 약정된 기간에 따라서 뭐를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금리를. 그죠? 그러면 일정한 기간마다 뭐를?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변동금리에서는 이게 중요하다고요. 조정 주기가. 그러면 기준금리가 있고 무슨 금리가 있어요? 가산금리가 있잖아요. 뭐를 움직여요? 예? 얘를 조정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는 이 기준금리를 몇 개월짜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출자가 안게 되는 리스크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정 주기가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 이자에서는 주기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리스크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고정금리를 가게 되면 약정 이자율이 있고 시장 이자율이 있죠. 그죠? 그러면 얘 오르거나 낮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거. 우리가 조기 상환 위험 얘기하죠. 조기 상환 위험 할 때 얘가 얘보다 크거나 얘보다 작거나 이럴 때 조기 상환 위험에 대한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이렇게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무슨 이자율이에요? 이건 고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그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게 되면 이게 내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줄 때는 얘가 빠지면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조기 상환 위험이 커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약정은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에? 고정금리니까. 대출 계약 당시에 약정 이자율은 정해진 거예요. 근데 시장 금리가 변함에 따라 조기 상환에 따른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그 11번에 보시면 그 5번 지문에 다계층 저당 증권에서 선순위 증권의 신용 등급은 후순위 증권의 신용 등급보다 높다라고 해 놨죠. 예. 그런 거예요. 참고로 보면은 CMO를 보면은 얘가 계층이 최대한 8개 계층 정도로 4개에서 5개인데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에서 한 8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운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발행하는 거를
이게 제트 트렌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후순위 채권이에요. 채권이 보면 이 선순위 채권이 있고 후순위 채권이 있는데 선순위 채권의 신용 등급이 더 높아요. 근데 그 선순위 채권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후순위 채권이에요. 후순위 채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30년 만기 마지막으로 발행하는 게 후순위 채권이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여기다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발행한 다음에 이거를 누가 발행 기관이 이걸 매입하는 거예요. 매입하고 뭘 얘기하냐면 니들에게 약정된 원리금을 다 지급하고 남는 게 있으면 이걸 갖고 있는 애가 이자하고 원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운영이 잘못되면은 얘는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개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개가 조직이 되면 개주가 있죠. 개주가 첫 번째 번호하고 마지막 번호를 가져가요. 첫 번째 번호를 가져가는 건 개주의 권리, 마지막 번호를 가져가는 건 개주의 의무예요. 마지막 번호를 갖고 있으면 가장 많은 돈을 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타려고 그러면 그 개가 깨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마지막 번호를 개주가 가겠다는 거는 그 개에 대한 신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는 행위라고 보면 돼요. 개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래서 선순위 채권에 대한 신용 등급이 후순위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증권에 대한 신용 보강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예. 대부분 이 MBS는 ABS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용 보강 장치나 이런 것들은 다 ABS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근데 뭐 실상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강의해 드릴 때 그런 내용은 자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오면 1분 안에 풀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1분 안에 풀기.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시험 이제 가시게 되면 1교시 있고 2교시 있고 3교시 이렇게 돼 있어요. 1교시가 개론하고 민법이에요. 2교시가 중개사법하고 공법이에요. 여기가 공시하고 뭐 들어가요? 세법. 여기 100분 주고요. 여기 100분 주고요. 여기 50분 줘요. 이렇게 나눠 있을 때. 요 중에서 2교시하고 3교시 시험 보신 분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풀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어디서만 나와요?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교시는 시간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그게 하나 난이도예요. 대처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1차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시간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개론 쪽에서는 단답형으로도 한 5문제, 6문제를 줘요. 읽으면 바로 답이 나오게끔. 근데 왜 그렇게 배열을 해? 그럼 1분 안에 풀수 있어요. 한 20초, 30초면 답이 딱 나와요. 그럼 그렇게 해준 이유가 뭐냐면 계산 문제를 풀다 보면은 1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12번에 보시면요. 1번에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증권 제도라고 되어 있죠. 자산유동화 증권 제도라기보다는 자산유동화 제도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아니고요. 이거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이게 도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게 법률의 구성이 다양한 거예요. 이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가지고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모하도록 유동화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할부 몇 개월 해줘요? 응? 길어봐야 뭐한 2, 3년 이상을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드 할부 얼마 해줘요? 길어봐야 뭐 1년 이상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자동차 할부 채권이나 카드 이런 할부 채권 애들은 단기라고요. 근데 부동산 대출해주면 몇 년이에요? 최소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가지고 유동화시켰을 때 서류상의 회사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에 비추해서 얘는 실체형 회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을 만들어서 얘를 도입한 다음에 그게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또 제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이걸 또 발행할 수 있도록.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는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도입되었다. 뭐 여기까지는 시험 지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게 되면 다계층 저당증권은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행해서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이다. 그래서 그 답으로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기출문제 나와 있는데요.
14번 문제 보시면 거기 주택저당채권의 발행효과 나와 있는데요. 4번에 보게 되면 저당채권을 발행해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틀린 내용이죠.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하기는 쉽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5번 문제는 그 내용이죠. 5번에 가게 되면 주택금융시장은요.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 공급시장 그래서 틀린 거예요. 2차 시장이 주택자금의 공급시장이죠. 1차 시장은 뭐예요?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 그렇죠? 그래서 그 위치가 틀려서 설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별해야 돼요. 1차 시장이 해주는 역할은 뭐예요? 1차 시장은? 여기서는 자금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주택 자금을 뭐 해주고요? 대출을 해주거나 주택을 담보로 뭐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몇 차? 그 1차라고요. 대출을 해줬으니까 저당권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발행되는 시장이 몇 차? 1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금융공사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상품 중에 대표적인 게 보금자리론이에요. 근데 보금자리론을 얘네가 직접 대출할 수는 없어요. 얘가 대출 관련 업무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디에다가? 시중은행에다가 위탁 판매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한테 위탁 판매한다는 얘기는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자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기존에 보금자리론 대출해서 확보하고 있는 저당 채권이 있죠. 이거를 기초로 해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달한 자금을 어디로? 1차 시장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번 틀리게 한 거고요. 16번에는 이제 2번이 틀린 거죠. MBBA에서는 모든 권리를 누가 갖는 거예요? 발행자가 갖는 거죠. 투자자가 갖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해놨는데요. 참고로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주택 소비금융이 있고요. 주택 무슨 금융이 있냐면 개발금융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금융의 의미는 알고 있죠.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왜 자금을 필요로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고가의 실물 자산인데 얘가 분할 거래가 돼야 안 돼요. 분할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시에 목돈이 들어가는데 아직은 내가 소득이 많아질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기간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 기간 불일치에 따르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금을 융통하는 개념이고 주택을 개발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왜? 우리가 부동산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뭐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지어서 공급하면 2, 3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막대하게 뭐만 지출이 돼요? 자금만 지출이 되는 거예요. 수익은 몇 년 있어야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개발금융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게 PF라고요. 플랫금융 아시죠? 네.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 프로젝트에 기초해서 뭐를 융통하는 거예요? 자금을 융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사업주 있죠?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에? 안 중요하다고.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은 안 중요한 거예요.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은 안 좋더라도 뭐가 괜찮으면 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수익성이 괜찮으면 그거를 매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1번에 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금융기관은 담보대출에 비해 사업성 검토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므로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일반 담보대출에 비해서 커진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 A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만약에 시중은행이 있죠.
시중은행에서 이 기업에다가 만약에 뭐를 해주려고 그러면, 융자를 해주려고 그러면 이 기업 전체의 어떤 사업이죠. 네, 흐름 뭐 이런 걸다 파악해야 돼요. 근데 얘네가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투자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얘가 데미지가 클거 아니에요. 뭐 잘못하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한테 대출해 주려고 그러면 얘가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뭐를 정보를 다 입수해야 돼요. 그죠? 근데 A라는 기업이 만약에 이번에 인천 송도에서 구리까지 연결이 되는, 왜 GTX 아시죠? 고속철. 이게 이번에 그 예타가 끝난 거예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 그래서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2000내년인가 후년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고속철에 관한 이 사업 있죠? 네. 이 사업권이 있을 때 이거를 이 기업이 따낸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 사업이 이게 한 5조 들어간대요. 비용이. 그럼 5조라는 비용,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때 얘네가 운영하다가 잘못되면은 얘네도 무너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주나 투자자가 반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뭐를 만드는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을 하는 거예요. 특수법인을. 그리고 이 회사에게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있죠. 네. 투자자는 소수의 기관 투자자도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럼 금융기관에서 투자할 때는 얘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관한 정보만 입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정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네. 그런 문제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커진다 그러니까 틀린 거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거기 3번 지문에 나온 건요, 주택 후분양제와 관련해서 주택 건설 자금의 동원 방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해놨죠. 아, 우리가 선분양하고 후분양 배우셨죠? 선분양은 철저하게 누구 위주에? 선분양은 공급자 위주의 제도예요. 네? 건설 자금을 수요자로부터 조달하니까. 후분양 제도는 건설업자들이 자기가 건설 자금을 자기네가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형 건설사들은 자금 여력이 풍부하니까 후분양제가 도입되더라도 시장이 그대로 머물릴 수 있어서, 중소 건설사들은 자금 여력이 없으니까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어떤 금융상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버려요. 그러면은 중소 건설사들은 다 퇴출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프로젝트 금융과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후분양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2번에 가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요. 거기에 보면은 4번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융자은행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 자금 제공 때모 회사의 보증 없이 차주인 사업 실행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후에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받는 형태다라고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5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개념상 비소구 금융 혹은 제한적 소구금융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잘못되더라도요, 투자자는 여기 기업에다가 채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 투자자, 특히 만약에 금융권이라고 그러면 사업의 안정성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추가 출자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연대 보증 같은 거를 추가로 요구를 해요. 그래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소구 혹은 제한적 소구금융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는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 자체가 장기고요,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리는 통상적으로 일반 대출 금리보다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 비용이 비싸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3번에 가게 되면요, 정부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사나 시행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여기서 이제 기출에서 나왔던 거를 이제 여기다 명시를 해놓은 건데 거기 3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거기 보시면 공사비하고 뭐가 있어요? 개발 이익이 있으면 얘가 1순위예요. 얘가 2순위. 자금을 회수할 때. 그래서 구조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1순위, 2순위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럼 시험상에. 그리고 여기서의 자금의 관리는요. 뭐를 설정해서? 에스크로 계정이 있죠. 에스크로 계정 또는 결제 위탁 계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시험상에서 여러 번 나와요. 그게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 왜 핵심이냐면 여기 있는 투자자에게 만약에 투자한 부분에 대한 만약에 원리금 지급해 주죠. 그 원리금의 지급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요 사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의 기초에서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별도로 얘네한테 관리하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뭐를 만들어 놓고 에스크로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만 자금 흐름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또 문제 4번에 리치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시간 또 잠깐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죠.